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그 김정은을 호위하는 이제 호위사령부가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호위사령부는 그야말로 권력이 제일 상층부에 있는 그런 무소불위 권력 집단인데 네. 단 한 번도 이제 검열을 받지 않은 이제 그런 집단이죠.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어떤 간부의 집에서 100만 달러가 발견되고 100만 달러가 발견되고 어떤 간부는 뭐 300만 달러 이게 발견되면서 네, 이게 사건화가 됐죠. 그래서. 그 호위 사령관을 포함해서 5명이 공개 총살되고 나머지 간부들은 전부 다 추방된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이제 김정은을 호위하는 아주 최측근의 간부들이 이제 부패됐다는 점에서 네.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 또 이제 과거에 김정일 때에는 그 김정일은 모든 간부의 비리를 다 보고 봤습니다. 그런데 예. 그걸 김정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걸 내가 다 처벌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CIA 돈 받는다. 그치. 그러니까 내가 적당하게 돈 받는 거 묵인해줘야 얘들이 적당한 그런 거리를 유지하면서 충성할 수 있다. 그래가지고 봐줬어요. 그런데 네. 이제 김정은 시대 들어서면서 봐주는 게 없습니다. 내가 잘해주는데 돈이 왜 필요하냐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최근에 유엔 제재가 막 들어오면서 간부들의 돈줄은 점점 말라가고 있고 네. 돈 싸움은 격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김정은의 이제 그 비리 사건은 거의 반역죄로 이제 처벌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간부들이 지금 처형되거나 수용소 가거나 또 추방되거나 이제 그런 처벌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니 총살이면 말 그대로 사형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도 네. 북한에서 그런 비리가 많이 일어나요?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뇌물로 통하는 진짜 말 그대로 뇌물공화국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그렇지. 태어날 때부터 나는 뇌물을 내면서 태어나고 산부인과 자체가 뇌물을 내야만 아기를 낳을 수가 있잖아요. 시작부터? 네. 그리고 대학교 들어갈 때 뇌물 들어가고 그다음에 내가 죽을 죄를 안 지어도 만들어요. 뇌물을 받기 위해서. 북한은 그냥 법관이 하기 나름이거든요. 아, 이때 돈 좀 있다 그러면 죄를 만들어야 되겠다. 그럼 없는 죄도 만들어서 때려서라도 안 한 것도 했다 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또 뇌물 받아내고 예, 그다음에 승진할 때도 뇌물 내고 죽어서 묻힐 때도 뇌물을 줘야, 뇌물을 줘야 되죠. 예, 그래야 제대로 된 묘소에 가죠. 근데 저는 이게 웃긴 게 전체가 북한 사회 자체가 뇌물공화국인데 예. 이 비리 때문에 총살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. 저 송지구 어머님 이렇게 테레비 보는 여사님 댁에 계신 여사님처럼 왜 이렇게 막 아이고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들으세요?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들을수록 기막히지 않습니까? 왜 우리가 사실은 북한에서 간부들이 뭐 뇌물을 먹는다 그런 말을 많이 들어도 실제 한국에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저는 깜짝 놀라고 야 우리 모르게 알게 모르게 하는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? 아. 우리 백성들은 모른단 말입니다. 그런 그렇죠.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.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실은 이렇게 고위들의 뭐 비리 이런 것들이 SNS가 워낙에 요새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그렇죠, 그렇죠. 다 들통이 나요. 근데 북한 고위 간부의 비리를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? 어떻게 들통이 나요? 예, 그러니까 세 가지 루트에서 이제 그 발견이 되는데 노동당 고위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당 조직지도부의 통보과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매일 이제 보고가 되는 체계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중앙당 신속과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신속과에서 자기가 억울하거나 뭔가 고발할 일이 생기면 신속하는 이제 체계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국가안전보위성에 그 반탄 부서가 있어요. 그래서 모든 간부들의 그 비리를 이제 조사해서 그걸 증명하는 이 세 가지 라인이 있는데. 그 허위 사령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바로 통보과에서 보고가 돼서 이제 촉발된 네. 사례고, 저희가 이제 황장엽 선생님 계실 때 그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황 선생님께서 예, 예.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김정일이 후계자로 이제 등극된 이후에 맨날 지금 술 파티를 하고 있는데 네. 그 술 파티 친구 중에 부인 한 분이 이제 너무 열받아 가지고 왜냐면 이제 지도자가 됐는데 매일 술 먹고 지금 향락을 즐기고 있으니까 이건 당성하고 맞지가 않다 해가지고. 당중앙위원회 신속과에다가 이 사람이 신설을 했어요, 아줌마가. 자기 남편도. 자기 남편이 밤에 안 들어오고 술 먹고 있다. 이걸 신설을 했죠. 근데 그 신소 편지가 김일성한테 가야 되는데 김정일이가 딱 중간에서 받아본 거죠. 엄마야. 네. 어떡해.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인을 불러가지고 남편에게 총을 쥐어주고 쏘라고 이제 지시를 했답니다. 그래서 이제 남편이 그 자기 부인을 총으로 쏴주고.